모형물의 사이즈는 얼마나 키가 크냐거나 하나도 상관이 없고 사실 얼마나 넓으냐하고 상관이 있어요. 자, 어떤 사람은 체형이 이렇게 생겨있어요. 근데 딱 봐가지고 손 어깨도 별로 안 넓어요. 근데 그냥 딱 이게 통째로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경우에 계측을 해보면 이거는 체구에 비해서 좀 넓게 나와요. 자,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. 자, 이거 유광 직경을 갖다가 이줽에서 이제 재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저 그 사람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. 자, 가슴술 사이즈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의사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많아요. 근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뭐 이제 그 머리 아프게 생각을 이걸 했다만 그러면 이제 생각하다 지쳐서 가슴술 포기하겠죠. 예, 이런 거는 그냥 의사 보고 이제 알아서 잘 하고 맡겨두고 이제 본인들은 예, 사이즈 피팅 테스트를 하면서 솔직하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희망사항 이런 거를 잘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.